네, 안녕하세요. 마드크의 애프터 이펙트 3분 강좌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빙글 돌아가는 모션을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컴포지션을 하나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솔리드를 레이어를 추가를 시켜 주시고요. 이번에는 두 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저번 시간과 다르게 좀 새로 추가시켜 줘야 되는 부분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제 null object 레이어고요.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adjustment 레이어를 추가를 시켜줍니다. 이 레이어들을 이제 추가를 시켜주는 이유들이 따로 있습니다. 우선 twirl effect를 이 adjustment 레이어에 넣어주세요. adjustment 레이어에 넣으신 다음에 이제 angle은 3 곱하기 180으로 넣어주시고요. radius는 100으로 넣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으로 이제 왜곡이 된 레이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화이트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마스크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마스크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그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마스크 패스를 이제 넣어보겠습니다. 0프레임에 마스크 패스를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. 그 다음 1프레임에 가서 이 마스크 패스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동을 하면서 좀 작게 이식을 해보고요. 자, 그 다음에 5프레임에 가서는 이 마스크 패스가 완전히 이 아까 그었던 동그라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. 자, 그 다음에 화이트 솔리드와 널이 이제 서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화이트 솔리드에 여기 골뱅이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휩이라고 하는데, 여기를 드래그해서 널 오브젝트에다가 끌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. 화이트 솔리드 이 키프레임들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, 이제 그래프 에디터에 가서 속도를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, 자, 여기 일단 시작점의 포인트를 0으로 맞춰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키프레임이 있는데, 여기를 좀 올려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이두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, 복제를 해줍니다. Command D나,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줍니다. 카피된 널 오브젝트에서 로테이션 부분. R을 누르게 되면 로테이션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. 여기에서 마이너스 18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. 그렇게 되면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되면서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